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며 파괴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죠. 그리고 또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수마귀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본성인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족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온통 이러한 류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관련된 사망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사망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왔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아멘. 3월 1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망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었고 사단이 그 통치권을 얻음으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죽음은 육신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구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음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므로 사단은 실제로 이 사망의 통치 뒤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당신이 주목할 만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의 통치는 모세의 율법이 나타났을 때 끝났습니다. 사망의 통치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들은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속박 안에 두었지만 실상 죽음은 율법으로 인해 통치를 멈추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한 율법을 통해 누구든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속박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속박 안에 둡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이 그리스도를 형성합니다. 만일 죽음이 더 이상 머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당신에 대해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생명과 불멸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의 실제에 이어서 사망의 통치, 사망의 다스림은 끝났고 예수님께서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내용이며 생명의 공급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결코 포기되거나 멈춰질 수 없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의인의 계보를 유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본성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여주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우산, 언약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과 본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와 능력과 다스림의 삶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의 지체와 부분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머리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도 주장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사망과 사망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나를 만지거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므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으므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라졌고 무력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다시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새 생명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의와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나의 삶의 사망과 어둠에 속한 부분들을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나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가 나의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확장되며 다스리도록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의 감각과 경험은 때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내게 목소리를 내며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의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의 세상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은 무력화되었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라졌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은 무력화되었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라졌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